하마스 수장 신화르의 사망이 종전의 계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왔었는데 상황이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드론 공격에 뚫린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 군은 헤즈볼라 정보사령부를 공습했습니다. 보도에 신승희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터널에서 신화르 추정 인물이 가족과 함께 지나갑니다. 영상이 찍힌 시간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신화르가 물과 생필품, TV 등을 나르며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공격전 바빴다고 비꼬았습니다. 달아나는 신화르를 부각해 사망 이후 자칫 저항의 영웅으로 비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신화르의 죽음으로 커졌던 휴전 기대감은 힘을 받지 못한 채 포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 민간인 주거 지역을 공습해 어린이와 여성 등 73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전날 가자 북부와 중부 난민촌 공격으로 각각 수십 명씩 희생된 이후 최대 희생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와 지하 무기시설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택이 드론 공격에 무방비로 뚫린 지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헤즈볼라가 공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네타냐후는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And we're continuing our battle with Iran's other terrorist proxies. We're going to win this war. So will something deter you? No.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신화르의 순교가 저항의 축을 멈추게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혀 국제사회의 종전 노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